사회적 책무를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빠른 전달은 가능하지만 깊이는 떨어져 버린 것들이죠. 사진적인 트렌드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사진하는 성남훈입니다. 오늘은 요즘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학부에서 강의를 할 때는 꽤 많은 친구들이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었었고 좀 시간이 흐르면서의 어떤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젊은 친구들은 어떤 사회적 책무를 사진을 통해서 맡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은 어떤 사회성이 관련된 것들을 다른 코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수 쪽의 예술 쪽의 어떤 방법론을 차용해서 그러한 사회적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스탠스를 아트웍적인 쪽으로 이제 가져가는 것들, 저는 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그러다가 좀 사회적 무게에 관련된 것들을 자기가 좀 짐을 져보겠다 하면 또 이쪽으로 옮겨오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경계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것들이고, 저는 그래도 사진이라는 것들이 어떤 예술적인 어떤 표현과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데 이제 좋은 현대적 매개로서의 어떤 좋은 도구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젊은 친구들이 사회적 문제에 관련된 관심을 좀 가지고 자기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사진을 통해서 기록하고 발언하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진, 그것은 이제 기록 매체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방금 질문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기록할 수 있는 미디움 자체는 많잖아요. 그게 이제 풍부해졌다는 것들이죠. 그것이 사진적인, 그러니까 영상적인, 지금은 이제 영상도 굉장히 플랫폼이 좋아져서 영상도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영상으로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상당히 충격을 가졌던 것들은 사진이었거든요. 어떤 언어로서의 사진으로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은 좋은데 실제로는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특히 다큐멘터리에는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스마트폰이라든지 SNS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 안정적 플랫폼이 있으면은 거기다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성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확장을 시키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부담이 생기기 시작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신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 사진가들도 일반인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공공적 어떤 이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준다는 자체의 신뢰성이 아직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변화, 개인의 어떤 변화, 또 개인의 어떤 그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어떤 관계 안에서의 확장성은 가졌지만은, 이것이 이제 사회적 역할로서의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조금 디지털화되면서 전송 기술이 이제 조금 좋아지고 하면서,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의 역할보다는 좀 빠르게 그 디지털로 무장돼 있고 전송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의 사진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된 것들이죠. 그럼 그렇게 노출이 된다고 그러면은 데스크에 앉아 있는 에디터로서의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한 사람 시각보다는 좀 빠르면서도 다양한 시각들을 해서 편집을 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게 이제 가능은 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약간의 속도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전달은 가능하지만 깊이는 떨어져 버린 것들이죠. 디지털 시대의 어떤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사진가로서는 좀 무언가의 자기의 색깔을 먼저 찾고 거기 안에서 자기적 어떤 전문성을 높이는 것들, 전문가들은 전문가 영역 안에서의 조금 더 깊이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열어주지 않을까 나는. 그리고 그 여지로 들어가는 것들이 사진가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잘 보여준다,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지금 요즘 이제 좀 난해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측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사진이라는 것들을 가공해서의 최종적 결과로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또 아니면은 사진이라는 어떤 미디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쉽게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어떤 사용을 할 것인가의 어떤 차이인데요. 지금 보면은 카메라의 성능으로 만약에 사진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핸드폰이 이런 걸 배제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우리의 눈으로서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퀄리티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화소수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문제는 이거 자체가 거기까지의 기술력은 가져왔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디지털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뭔가 안정적 플랫폼에 올리고 그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다 누군가가 에디팅 해가지고 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디지털적으로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맞잖아. 사실은 전송도 바로 찍으면 바로 눌러서 빠르게 할 수 있다든지 어떤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릇에 담아서 또 보여줄 수 있다든지. 근데 그런 것까지의 디지털화 되지는 않았어요. 포토 저널리즘이라든지 다큐멘터리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매체의 조력을 받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지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편집된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시장은 다 죽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책을 만든다든지 사진집을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옛날에 예술적이라고 생각했던 갤러리에서 흰 화이트 월에 이제 작품을 걸어서 이제 전달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조금은 우리가 그 이야기의 어떤 서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잡지에서 했던 것 같이 풀어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는 없어요. 전시장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것을 좀 압축적으로 좀 다큐멘터리도 좀 정리를 해야 하고 포토저널리즘도 조금 이제 압축적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조금 이제 필요한 것들이고 그러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사진들, 그러니까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그러한 시대적인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 안에서의 내가 어떤 키워드라든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여주느냐, 그것이 어떻게 정리된 사진이 뭐냐가 이제 좋은 사진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진적인 트렌드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라는 건 기술하고의 결합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넓은 광의적 사진으로 보면 카메라가 없어도 이미지를 생산하는 이런 어떤 화학적인 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론으로 해서 이미지를 사진적 이미지 카피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카메라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보는 트렌드는 바뀌었어요. 옛날의 방식을 쓰든 지금의 방식을 쓰든 사진적 안에서 찍어야 할 역할과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큰 변화가 없어요. 이런 안정성 있는 사회적인 조건 안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옛날같이 투쟁적 사진이라든지 아주 과격하거나 뭐 이런 이미지들, 다큐멘터리적인 것들에 서술적으로 풀어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훈교적었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은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럼 그러한 사회적인 역할은 그래도 계속 해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다큐멘터리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측면 안에서는 예술적 측면과 이걸 적극 차용할 필요가 있다. 왜? 이 시대의 이야기를 갑자기 옛날 시대의 시각으로 언어로 풀을 수는 없는 거죠. 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세포대에 이제 담아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적으로 보면 마틴파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사진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다큐멘터리 매그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다큐멘터리적인 사진가로서의 인정을 받지만 초기에서는 매그넘 멤버들도
이 양반이 다큐멘터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처음 진입할 때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툴들을 깬 거죠. 형식의 툴도 깼고 내용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초기 작업에 이제 그 양반이 찍었던 그 하이퍼마켓에서 찍었던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거 찍은 것들은 어떤 우리의 어떤 소비자의 도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것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관련된 것들을 사진가들은 인지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얘기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면 트렌드를 활용해서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트렌드에 물려있는 속성에 관련된 것들을 사진가들은 또 들어가서 또 사진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조금 이제 사진의 트렌드에 관련된 얘기는 좀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되지만은 이번에는 요즘 사진에 대한 어떤 흐름 트렌드에 관련된 것들 또 그 트렌드 안에서 또 사진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